안녕하세요. 저는 전기와 수학을 유튜브로 가르쳐 드리는 연구맨이고요. 이 강의는 전기 자격증에 필요한 수학만 알려드리는 강의입니다. 37강, 드디어 미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미분, 적분, 듣기만 해도 상당히 거부감이 큰 단어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기본기를 탄탄히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번에 미분의 정의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공식만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배운 내용들로만 증명을 할수 있으면 증명을 하는 것도 괜찮아요. 어렵게 배우면 기억이 좀 오래 남거든요. 그래서 미분의 정의는 좀 풀어서 길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미분 강의는 예전에 한게 있어서 그걸 좀 따와가지고 덧붙여서 강의를 해볼게요. 예전에 했던 강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구맨입니다. 제가 전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기 여러 분야에서 기울기 평균 변화율, 리미트, 순간 변화율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해도 자꾸 이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계속 시간이 걸리니까 한 번에 제대로 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아, 이 부분은 이 동영상을 보세요 라고 하려고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다 알아둬야 돼요. 쟤 갑자기 중고등학교 수학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 전기기사에 다 필요한 내용입니다. 중요한 내용이라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한테도 아주 쉽게 설명돼 있어요. 원래 제가 강의를 기초인 사람들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미분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수학. 첫 번째로는 기울기고요. 평균 변화율, 리미트. 이 1, 2, 3을 알아야지만 미분 계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요. 편하게 얘기하면은 미분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미분, 잘게 쪼갠다. 이게 사실 순간 변화율이라는 것이거든요. 개념적으로 설명하면 기하학적으로, 그래프로, 기하학적이라는 표현은 도형으로서 표현하면은 이란 뜻이에요. 미분의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알아야 돼요. 차근차근 한번 해볼게요. 1차 함수의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은 예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1차 함수부터 알아볼까요? y는 2x, y는 3x, y는 x. 이게 다 1차 함수예요. 여기에 1이 다 숨어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y는 2x 제곱, y는 x 세제곱. 이거는 1차 함수가 아니에요. 왜냐? x의 차수가 2하고 3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 함수는 다 y는 2x, y는 3x, y는 x라고 돼 있다. 그리고 1차 함수의 특징은 다 직선이에요. 직선이다. 1차 함수는 직선이다. 이것만 안고 가십시오. 그리고 우선 예를 들어서 설명을 이걸 좀 크게 써볼까요? y는 2x. 여기서 y는 함수값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냥 표현이 그런 거예요. y는 2x. ex라는 것은 함수인데 이거에 어떤 값을 넣어서 나온 값이 함수값. x, ex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x에 어떤 걸 집어넣으니까 함수값이 나온다. x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게요. y는 ex 그래프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죠? 마이너스 1 곱하기 2는 마이너스 2죠. 0 넣으면 0, 1 넣으면 2. 이게 다 함수값이에요. x에 2를 넣은 함수값은 4, 8, 10.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좌표평면으로 보면은 딱 정수잖아요. 정수. 좌표평면으로 설명하기 좋은 점들로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 x에다 만약에 1.3, 1.6 이런 거 넣으면은 좀 더럽게 돼요. 숫자들이 더럽게 돼요. 이 점과 점 사이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어요. 수많은 점들의 연결이다. 설명하기 쉽게 정수로 표현한 거지, 이 점들 사이에는 수많은 점들이 있다. 이 그래프는 우리가 보고 그린 것처럼 y는 ex 그래프이다. 여기서 알아둬야 될게 1차 함수는 전부 직선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울기는 직선의 기울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그래프에서 두 점을 선택하여도 그 기울기는 일정하다. 이 개념까지 꼭 알아가세요.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 알아가겠습니다. 기울기는 x의 값의 증가량,
분의 y의 값의 증가량. 이렇게 증가량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것은 비율로서 일정한 값을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서 y는 2x죠. 원래 1차함수가 y는 ax 플러스 b로 표현이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가 한 함수는 b가 없죠. b가 0이에요. 하지만 다른 함수들은 ax 플러스 b로 표현이 된다. 여기서 x의 계수, x의 계수라는 표현은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 이걸 계수라고 하거든요. 이것이 x의 계수가 기울기다. 계수는 x 앞에 곱해져 있는 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y는 2x 그래프를 그렸죠. 이렇게 y는 2x 그래프를 그렸는데 여기서 기울기는 2라고 할 수 있죠.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2인데 왜 기울기가 2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x값이 1 증가했어요. x값이 1 1 1 y값은요 2 2 2 2가 증가했죠. 그렇기 때문에 x의 값의 증가량은 몇씩 증가해요? 1. y의 값은 몇씩 증가해요? 2.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증가량이라고 하니까 오해를 해요. 증가량의 같은 의미는 여기서는 증가량이라고 표현했지만 변화량이에요. 증가를 하든 감소를 하든 변화된 모습들을 증가량이라고 해요. 수학에서는. 만약 x의 값이 1씩 증가하는데 y의 값이 마이너스 2씩 감소한다면 마이너스 2로 표현하셔야죠. 증가는 플러스, 감소는 마이너스.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증가량이라고 표현하자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함수 식을 모른다고 가정해볼게요. y는 2x라는 걸 몰라요.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개념, 한 직선에서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기울기는 일정, 이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점 두 개만 알아도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이 점이 1,2네요. 이 점은 3,6이네요. 이 두 점으로 기울기를 알아볼게요. 이제 증가량을 통해서 기울기를 구해볼게요. x가 얼마나 증가했냐, y는 얼마나 증가했느냐. x는 얼마 증가했죠? 2가 증가했죠? 플러스 2가 증가했어요. y는 플러스 4가 증가했어요. 플러스 2라는 걸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다. 나중값에서 처음값을 뺀다. 그러면은 3-1 하면은 x의 증가량이죠. x의 증가량 2. 증가량을 구하려면은 y의 나중값 6, y의 처음값 2, 2분의 4. 2분의 4를 약분하면은 1분의 2. 2. 기울기는 2예요. 이렇게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기울기는 일정하기 때문에 점 두 개 아무거나 선택하더라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을 알아볼 때 제가 두 점으로 기울기를 구할 때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라는 표현을 이용해가지고 풀었는데 제가 순서를 뒤에서 앞에 빼고 뒤에서 앞에 빼고 이렇게 했죠. x의 증가량을 뒤에서 앞으로 뺐기 때문에 y의 증가량도 반드시 뒤에서 앞으로 빼야 됩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앞에서 뒤로 빼고 앞에서 뒤로 빼고 해도 되지만 x는 뒤에서 앞으로 빼고 y는 앞에서 뒤로 빼고 이러면 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항상 분모와 분자 빼는 순서는 일정하도록 합시다. 이게 제일 편해요. x 나중 값에서 x 처음 빼면은 x의 증가량이 나오고 y 나중, y 처음 이렇게 빼세요. 이게 제일 편한 기울기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제 기울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보면은 y는 x의 기울기는 뭐죠? x 앞에 1이 있다고 가정해요. y는 1x, y는 x 똑같잖아요. 그래서 기울기는 1이다. 기울기는 2다. 기울기는 3이다. 되겠죠? 기울기는 2분의 1, 기울기는 3분의 1,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수가 작아질수록 내려가고 수가 올라갈수록 기울기는 높아지고 이런 개념을 숙달하고 계세요. 정리해 볼게요. y는 ax 앞에 있는 걸 계수라는 표현도 써요. x의 계수. y는 ax라는 식이 있다면 여기서 기울기는 a다. 그리고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이것은 또 x 나중값 빼기 x의 처음값. y도 똑같이
y 나중값 빼기 y 처음값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기울기 끝! 이제 평균 변화율로 넘어갈게요. 이쪽 제목을 보게 되면 이게 제목이 포인트인데 아직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평균 변화율은 평균 속도구나. 우리가 알아야 될 포인트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을 출발하게 되면 서울 부분은 많이 막혀요. 그러다 보니까 신호등도 있고 차도 밀리다 보니까 늘 시속 100km/h로 갈 수가 없어요. 늘 어떻게 똑같이 100km로 가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1시간까지는 1시간 걸렸고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3시간 걸렸네요. 100km, 부산은 400km. 이 그래프에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시속 몇 km로 갔어요? 시속? 이렇게 구할 때 사람들은 부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 걸렸고 3시간 동안 300km 갔네? 시간당 100km 갔구나. 이렇게 해서 시속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기울기 공식을 써볼게요. 이 3시간, 300km, 이건 어떻게 나왔어요? x 나중값, 4죠? 4시간, x의 처음값, 1시간. 우리는 서울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y의 나중값, 400, y의 처음값, 100. 이렇게 해서 3, 300. 이렇게 해서 3시간 300km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평균 속도를 구하는 공식들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기울기다. 평균 속도는 기울기다. 그리고 평균 변화율, 얼마나 변했는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얼마나 변했는지, 이것도 평균 속도랑 같은 개념이죠. 느낌이 평균 변화율, 평균 속도 똑같잖아요. 속도랑 변화율하고 같은 의미로 씁니다. 이 기울기를 구할 때, 기울기 어떻게 구했어요?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y 값의 증가량. x값의 증가량은 어떻게 구해요? x 나중, 나중에서 x 처음 값을 빼고 분의 y 나중에서 y 처음 값을 뺀다 라고 했죠? 그럼 x 나중 값 뭐예요? x 나중 값 4네요. x 처음 값 1이네요. y 나중 값 400, y 처음 값 100. 이렇게 해서 기울기는 100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식으로 한번 구해볼까요? 어려워요? 하지만 따라하면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식을 y는 fx라고 정의해 볼게요. y는 fx다. 만약에 x에다 x가 a면은 이 식에 x에 a를 넣어요. 그러면은 x만 a로 바뀌겠죠? x는 b. 그렇다면 y에다 x값에 b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했죠? 아,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밑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이걸 써볼게요. x 나중 마이너스 x 처음. x 나중이 뭐예요? x 나중은 b, x 처음은 a, x 나중, x 처음, 그리고 y 나중 b, f b, y 처음 f a. 이게 평균 변화율이에요. 이것은 기울기라고도 쓰고요. 우리가 이 부분까지는 설명이 됐어요. 이 세모에 대해서 좀 설명해 볼게요. 이거를 세모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델타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x 값의 증가량, y 값의 증가량, 이걸 기울기라고 했죠. 이 x 값의 증가량을 델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똑같은 의미예요. y 값의 증가량은 델타 y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쓸 수 있죠. 이제 이 부분을 설명해 볼게요. 델타 x, a하고 b 차이는 어떻게 구해요? b에서 a를 빼면 되는데 b하고 a는 차이가 얼마나 나냐면은 델타 x만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냐? x의 변화량이라고 했잖아요. 델타 x는 x의 변화량. 그러니까 델타 x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b-a는 델타 x라고 할 수 있고 넘겨볼게요. a를 넘겨볼게요. a 플러스 델타 x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값을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렇다면은 b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 a는 그대로
이렇게 들을 수 있겠죠? 이걸 정리를 하면은 F A 델타 X F A 델타 X라고 표현할 수 있다. 우리는 이식이 있지만 상황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볼게요.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란 인간이 알만큼의 변화예요. 서울에서 부산. 시간 얼마 걸려? 시속 시간당 100km 간다. 이렇게 알만한 거리예요. 델타 X분의 델타 Y. 우리는 어떻게 구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인데 X 나중값을 B라고 해볼게요. 그럼 X 처음값을 A. Y 나중값은 FB. Y 처음값은 FA. 이거를 또 다르게 쓸 수 있었죠? B-A는 X의 증가량이다 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B-A를 델타 X로 바꾸고 B는 A 플러스 델타 X로 바꾸자. 이렇게 바꿀 수 있다. 평균 변화율이란 평균 속도, 기울기 이렇게 다른 표현을 쓸 수 있고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그 식은 1번식, 2번식으로 표현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평균 속도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제 마지막 관문, 미분입니다. 미분이라는 건 잘게 쪼개는 건 알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 오래 걸리죠? 우리는 서울에서 속도를 알고 싶어요. 하지만 순간 속도라는 개념은 더 들어가요. 서울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서초구, 그 서초구 어디? 서초구에서 잠원, 잠원동, 잠원동 어디? 잠원 롯데캐슬 백사동 앞에서의 속도를 알고 싶어. 이게 순간 속도예요. 엄청 세밀하게 들어가서 속도를 알고 싶어. 인간이 인지할 수도 없을 만큼의 작은 속도, 순간 속도. 이것이 미분이라는 뜻입니다.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속도가 평균 변화율은 몇이었어요? 이렇게 기울기를 그려보면은 아까 전에 했으니까 생략할게요. 100이 나왔었죠? 시속 100km 나왔잖아요. 빼고 하면 100km 나오는데 우리는 서울 잠원 롯데캐슬 아파트 104동 앞을 지날 때의 속도를 알고 싶어. 너무 세밀하다 보니까 이곳의 세밀, 이 점의 기울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이 점의 기울기는 순간 변화율이란 순간 속도. 우리는 변화율이란 기울기로 나타낼 수 있고 이 기울기는 순간 속도예요. 이 점에, 이 그래프 점에 접하는 직선. 이게 순간 변화율입니다. 좀 더 알아볼게요. 이거를 설명하려면 극한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리미트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좌극한, 우극한, 연속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잊어버리고 보내버린다라고만 표현하세요. 리미트, 밑에 써져 있어요. X, 3으로 보내버린다. 그럼 답이 뭘까요? X를 3으로 보내버리니까 심플하게 X는 3, 답은 4. X를 홍콩으로 보내볼까요? 그러면은 X 대신에 홍콩을 넣어주고 제곱이 되겠죠. X를 4로 보내볼게요. 4 제곱 Y 플러스 1. 우리는 X만 보내는 거니까 Y값은 변하지가 않죠. 극한은 그 수로 보내버린다. 이렇게 이해해두세요.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어느 한 점에서 변화율, 즉 한 점에서 기울기라고 말한다. 한 점에서의 변화율,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한다. 난이도 있어요. 이거 보니까 좀 어렵죠?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프로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평균 변화율,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평균 변화율이란 기울기, 델타 X분의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기울기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A하고 B의 기울기는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그어질 거예요. 이제 B를 좀 줄여볼게요. 그러면은 B를 이렇게 기울기가 첫 번째 그림하고 좀 달라졌죠? B를 또 줄여볼게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B를 또 줄여볼게요. 기울기는 이렇게 되겠죠. B를 차근차근 B를 A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B를 A로 보내버리면은 이게 한 점이 돼버리겠죠? B가 A로 이렇게 차근차근 가다 보면은 B와 A가 엄청 같아질 거예요. B를 A에 가깝게 보내버리면
A와 엄청 비슷한 수가 될 거예요. A가 만약에 1이라면 B는 1.00000000001 정도가 되겠죠. 거의 같다고 무방할 정도로 작은 차이가 될 거예요. 거의 같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의 엄청 가까운 두 점의 기울기를 구하는 공식이 미분입니다. B를 A와 가깝게. 이게 미분입니다. 순간 변화율.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104동 앞 그 순간 속도. 이거를 구하려면은 아주 가깝게 만들어버리면 된다. 우리가 설명한 게 이렇게 됐죠? 이거는 그냥 심플하게 B 대신에 X를 쓴 거예요. 이거는 유념하면서 보지 마시고 다음 걸로 B-A는 X의 증가량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B는 A 플러스 델타 X라고 쓸 수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이 식을 이용해서요. 1번 개념하고 2번 개념을 이용하면은 이 식을 만들 수 있다. 함수 fx가 있는데 x는 a, x는 a에서 접하는 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미분으로 나타낸다. 순간 변화율이란 미분 계수라고 하는데 어느 한 점에서의 변화율, 즉 한 점에서의 기울기를 말한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b를 a로 보내버릴 거예요. a에서의 미분 계수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표현할 수 있고 A에서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간 변화율이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아파트 104동 앞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주 작은 부분으로 말하는 거죠.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델타 X F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F A라고 할 수 있죠. 다르게 표현하면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또 다르게 리미트 델타 평균 변화율을 이용해서 순간 변화율을 나타내 볼게요. 평균 변화율 델타 x 분의 델타 y는 x 나중값 b, x 처음값 a, y 나중값 f b, y 처음값 f a. 이거를 b를 a로 보내버린다고 했죠? B를 A로 보내버린다. 이게 다 미분이에요. 이렇게 식으로만 설명하니까 머리 아플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것들의 개념을 알아둬야지 나중에 전기 공부를 할 때 많이 필요합니다. 설명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을 들으면 된다고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미분은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 부분 꼭 알아두고 가세요. 미분의 의미는 접선의 기울기며 순간 변화율이다. A에서의 미분 계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Y는 sin X의 미분, Y는 cosin X. 이렇게 그냥 알잖아요. Y, X제곱 미분은 Y는 앞으로 떨어지고 하나 깎이고 2X. 왜 이렇게 되는지 한 번 더 해볼게요. 이거를 우리가 미분을 알았으니까 증명할 수 있어요. 증명. 뭐 할까요? Y는 X제곱, Y는 X제곱. 미분하면 y는 2x란 걸 증명해 보세요. 시작해 볼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 리미트 0으로 하고 나중값에서 처음값 x의 변화량 이렇게 할 수 있죠? 이 식에서 여기서 fx는 y를 fx로 바꿀 수 있어요. x제곱이 되겠죠? 이거를 바꾸면은 델타 x fa는 fx에 a를 넣은 거예요. 보면은 FA는 그냥 X 대신에 A를 넣는 거 A제곱 FA 플러스 델타 X는 A 대신에 A 플러스 델타 X를 넣은 거죠. 넣어볼게요. A 플러스 델타 X 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 되죠.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게 A 플러스 B제곱을 전개하는 방식이에요. 이건 알아두세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앞에 거 뒤에 거, 앞에 거, 뒤에 거 두 번 곱한다. 전개해 볼게요. 또 델타 X는 앞에 거 제곱 2 앞에 뒤에 거 뒤에 거 제곱 빼기 A 제곱이죠. 이것도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날아가죠. 델타 X는 2A 델타 X 플러스 델타 X 제곱
델타 X가 양쪽에 하나씩 들어가 있으니까 분자를 델타 X로 나눠볼게요. EA 델타 X를 델타 X로 나누면 EA. 델타 X 제곱을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 이제 이 식을 다 마무리했으니까 이거를 바꿔볼게요. 리미트도 써줘서 리미트 델타 X 0은 EA 플러스 델타 X죠? 여기서 리미트는 보내버린다고 했어요. 델타 X 0으로 보내버리면 증발하죠. 답은 EA. 여기서 여기는 EA이고 여기는 EX인데 같은 거예요. 우리는 X를 그냥 A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미분하면 EA, EX. 증명 완료. 만약에 A 대신에 X로 썼다면 EX가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왜 제가 이렇게 A로 나오게 했냐면은 미분 공식이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써서 증명을 한 겁니다. 이 증명 방식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배운 내용이 어떻게 활용되나 한번 써본 거예요. 그리고 전기 실무에서도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개념들을 공부한 것입니다. 기울기 배웠죠?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평균 변화율. 기울기와 평균 변화율은 같다. 리미트 보내버린다. 순간 변화율은 리미트 델타 X를 0으로 보내버리고 델타 X A 플러스 델타 X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다. 순간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에 그냥 리미트만 붙인 거예요. 미분. 미분은 순간 변화율인데 순간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할 수 있고 순간 속도라는 것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롯데캐슬, 104동 앞에 있는 앞에 있을 때 바로 그 속도. 이렇게 작은 부분 속도를 말하는 게 미분이다. 여기까지 어려운 내용이지만 쉽게 설명하려고 해봤는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꼭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세요. 이 부분들을 이해해야지만 다음 부분, 패러데이 법칙이나 여러 전자기학 공식에 대해 이해하는 속도가 남다를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X제곱 미분하면 EX,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이것도 알아두시고 이렇게 개념적인 부분도 꼭 알아두세요. 나중에 전기 설명할 때 꼭 나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어렵습니다, 미분. 그런데 이걸 알아두셔야지 다음 것도 쉽습니다. 잘 보셨나요?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기 242페이지 미분 계수가 순간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전기기사에서 미분은 얼마만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얼마만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 그래서 시간은 time, t로 많이 표현이 되고요. 얼마만큼 변한지는 문제에서 주어지는데 아마도 전류일 거예요. 전류. 전류, IT 이런 식으로 되겠죠. IT는 뭐죠? I 가로치고 T는 T로 이루어진 함수예요. T로 이루어진 함수. 그래서 미지수가 T로 되어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겠고 3T 플러스 2 이런 것들도 있겠죠. T로 이루어진 함수, 전류. 이제 함수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래서 얼마만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는 저희가 전투수학에서 준비한 문제는 얼마만큼 변한 거는 전류예요. 시간은 T입니다. 이 점을 알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개념을 문제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기기사에서 미분의 정의 나오는 문제는 전기기사표 미분의 정의 얼마만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 기출문제 풀기 전에 한 가지 설명하고 갈게요. 미분의 정의 이게 나오는 파트는 대부분 유기 기전력입니다. 유도 기전력이라고도 하고요. 유기 기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한번 쉽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공부 왜 하십니까? 전기기사를 따려는 이유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하여 취직을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기기사를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뭐 고3 학생들은 명문대학교, 자기가 좋아하는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기 위해 이유는 다양할 텐데 한번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딱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또는 와이프가 놀지 말고 공부 좀 해. 라고 잔소리하면 갑자기 공부하기 싫어지잖아요. 그런 적 없으신가요? 나는 분명히 하려고 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하라고 해요. 공부하라고 해요. 그럼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래서 엄마가 저는 진짜 공부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공부 좀 해라 너는. 그러면 공부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기기전력입니다. 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키니까 하기 싫어지는 마음. 그게 유기기전력입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기 위한 원동력. 원동력. 뭐가 있을까요? 전기기사 합격. 서울대 합격. 이걸 하기 위해선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지 전기기사 서울대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원동력을 약하게 하는 것. 원동력. 방해자. 원동력은 플러스죠? 이건 마이너스 느낌. 그러면은 엄마의 잔소리란 말이에요. 엄마의 잔소리. 와이프. 그럼 갑자기 하기 싫어져요. 딱 이거예요. 기절력. 기절력으로 뭐가 생기냐면요. 전압이 생깁니다. 전이차라고도 할게요. 근데 우리는 전압으로 얘기합시다. 그리고 또 기절력을 약하게 하는 게 있어요. 원동력의 방해자죠. 이거는 유기기절력. 유도기절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대학교에서 배우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기절력은 EMF라고 많이 합니다. EMF. 그리고 유기기절력은 induce, 유도된 EMF.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수 있겠네요. 나는 전기기사 합격해야 돼. 그럼 공부를 해야겠죠? 원동력 때문에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그걸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와이프의 잔소리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절력으로 전압이 생기고 전압을 방해하는 것이 유기기절력이에요. 오케이. 바로 풀어볼게요. 하기 전에 기전력에 대한 정의 한번. 기전력이라고 하면은 Electromotive Force라고 해가지고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어떤 전위차를 만들어내는 전원의 작용이에요. 전원. 이거는 건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전력이라고 하면은 원동력 같은 거예요. 원동력. 공부를 하기 위한 마음. 전기기사 또는 서울대 합격. 이 원동력. 그 원동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은 뭐죠? 건전지죠. 건전지. 그래서 전압을 만들어내는 것, 원동력, 이거를 말합니다. 그리고 유기기전력이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반대작용, 유기기전력. 엄마의 잔소리, 이건 마이너스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만들어내는 것이고, 그 만들어지는 거에 따라서 유도돼서 마이너스 느낌, 유기기전력.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문제에서 보면은 여기 유기된 기전력, 유기된 기전력이라고 하면은 유기기전력을 말하는 거예요. 유기기전력. 그리고 유기기전력의 공식은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예요. DT분의 DI. DT분의 DI라고 하면은 아까 전에 말했죠? 얼마 만에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 뭐가요? 전류가요. 전류가. 그래서 공식대로 여기 마이너스 자기 인덕턴스가 0.5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오고 L은 0.5라고 돼 있으니까 0.5를 그대로 넣어주고 얼마 만에 시간 동안 200분의 1초 동안 얼마만큼 변했어요? 25에서 20으로 줄었죠? 마이너스 5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를 넣어주면 끝.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제 번분수 할줄 아시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0.5 곱하기 마이너스 5인데, 이 분수를 먼저 계산해 볼게요. 나누기죠? 번분수잖아요. 200분의 1. 이거 모르시면은 유리식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5 곱하기 200으로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어지니까 1500이 되겠네요. 500. 플러스 500. 그래서 답은 플러스니까 전류와 같은 방향. 전기에서 마이너스랑 플러스는 반대 방향이란 뜻이에요. 여기 유기기전력은 엄마의 잔소리잖아요. 하기 싫어지는 마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마이너스인데 이거는 전류와 반대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줄었으니까 마이너스를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니까 같은 방향으로 계산이 된 거예요. 값이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전류와 같은 방향입니다. 답은 3번. 그래서 여기를 플러스로 고쳐주세요.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2번 한 번 더 해볼게요. 여기서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건 좀 다르게 나왔죠? 전류가 여기 단위 보면은 AS라고 돼 있어요. 120AS인데 S는 세컨드, 초라는 뜻이에요, 초. A는 암페어, 전류의 단위죠. 그래서 1초마다 전류가 얼마나 변했나라는 뜻이에요. 1초마다 얼마나 변했냐? 1초마다 얼마나 변했냐? 얼마만의 시간 동안 1초마다 얼마만큼 변했냐? 120. 딱 보면 미분의 정이에요. 미분의 정이니까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유기 기전력이 마이너스 L DT분의 DI인데 얼마만의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20 이거를 그대로 넣어주는 겁니다. 그대로 A쪽에 E1, B쪽에 E2라고 할게요. 그리고 전류 I가 120A per sec로 변화할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코일 A에는 90V, 코일 B에는 40V. 이 말은 전류 I가 코일 A, 코일 B에 둘 다 120A per sec로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계산을 하면은 DT분의 DI에는 120을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120A per sec가 단위에서조차 말해주고 있어요. 얼마만의 시간 동안, 세컨드, 얼마만의 1초 동안 얼마만큼 변했다. 120만큼 변했다. 그래서 각각의 DT분의 DI에 120을 넣어준 겁니다. 각각의 DT분의 DI에 120을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미분의 정의를 이용해서 푸는 문제였어요. 이제는 좀 이해가 가시죠? 여기까지 간단한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연구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